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어캣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어캣은 사우스 아프리카와 남서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소형 육식동물입니다. 그들은 멋진 사회적 생활과 특이한 생태학적 특징으로 유명한 동물 중 하나이죠. 미어캣은 풍성한 털과 긴 몸, 작은 귀와 눈, 그리고 특이한 체형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성체 미어캣의 몸 길이는 평균적으로 25에서 35cm이며 꼬리 길이는 17에서 2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620g에서 970g 사이로 변화합니다. 미어캣의 몸은 태양에서 온 따뜻한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이 되는 갈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색상이 변화합니다. 이 색깔은 그들이 생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어캣은 사회적 동물로 보통 20에서 50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여 생활합니다. 이 그룹을 클랜이라고 부르며 보통 한 명의 지도자인 알파 미어캣이 그룹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지역 내의 식량을 찾는 동안 상호 협력하며 미어캣들이 주목하고 경계를 지키는 동안 다른 미어캣들은 먹이를 찾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행동은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어캣의 주요 식단은 곤충, 닭은, 포유류, 물고기 등의 육식물입니다. 그들은 매우 총명하며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말벌과 같은 유독한 곤충도 그들이 먹이로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미어캣은 그들의 귀여운 외모와 활기찬 동작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자연에서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과의 접촉으로 인해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어캣은 사회적인 생활과 특이한 생태학적 특징을 가진 소형 육식동물로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전달해주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